뭐해 내놔. 30살이 되기 전 꼭 해야 할 유럽 배낭여행하기, 어머니한테 가방 사드리기, 요가 배워보기. 오. 어 근데 궁금한 게 왜 30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아 그게... 그게 뭐? 사실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되게 많아. 유전인 것 같아. 진짜? 그래 너희들한테 말 안 했는데 나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미리 해보고 싶은 거 하려고. 에휴 기분이다. 이건 내가 해줄게. 뭔데? 네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다 했지? 가질 거 내가 같이 가줄게. 너하고 나하고 여행을 왜 가? 얘하고 나니까. 야, 희한아 영화 찍냐? 야, 엄마 너도 그래. 암이 무슨 DNA냐, 유전되게? 야, 한 집안에 뭐 암 환자가 많으면 유전처럼 보이기는 쉽지. 근데 그건 그냥 우연의 겹침일 뿐이야. 암이 유전될 확률? 그런 거 다 가능성 0%라고. 진짜? 0%? 0%야. 한 집안 내에 암에 걸린 사람이 여럿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흔히 암은 유전된다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예를 들면 비슷한 생활습관, 담배 연기, 거주지 등이 있고 혹은 그냥 우연의 산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 유전자의 대물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한 쌍씩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암 발생에 치명적인 유전자 이상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등에서 이러한 암 유전 경향이 두드러져서 활발한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다고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험인자의 대물림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유전성 암 증후군 유전자 때문에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자주, 더 심도 있는 암 검진이 필요합니다. 모든 암의 생존율을 높이는 제1원칙은 조기 발견입니다. 유전 상담을 통해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면 병의 유전을 걱정하며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암 발생에 치명적인 유전자 이상을 물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가족 력을 파악하고 이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한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